애니멀로 TV. 오늘은 거리식 여과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항의 뒷면이나 측면에 걸어서 사용하는 여과기입니다. 여과기가 준비되어지면 여과기를 꺼내서 적절하게 여과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스펀지, 활성탄, 여과제를 넣어주시고 여과기의 입수구는 수조의 물 속에 완전히 잠기도록 설치해주셔야 되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설치해준 후 여과기 내부에 마중물을 채워주는데요. 일부 모델은 물을 채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물을 흡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작동 시 여과기 내부에 물을 채워줘야 합니다. 이 거리식 여과기는 처음에 설치할 때 넣은 여과에 필요한 것들을 교체하거나 청소해야 하는데요. 스펀지는 주기적으로 헹궈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활성탄은 6주가량의 일정기간 사용 후 교체해줍니다. 여과제는 유익균이 자라나도록 유지하며 필요시에만 청소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과기 자체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청소하고 입수구나 출수구가 수초 찌꺼기나 기타 이물질로 막히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합니다. 이 거리식 여과기에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수조의 후면이나 측면에 간단히 걸어 설치할 수 있어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수조 내부에 설치하는 다른 여과기와 달리 수조 외부에 걸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조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 및 청소가 용이해서 주기적인 유지 관리가 비교적 다른 여과기에 비해 쉽습니다. 그리고 수조 내에 산소 공급을 해주는데요. 물을 여과하면서 수면에 물을 떨어뜨려 자연스럽게 산소 공급을 해줍니다. 단점은 소음 문제인데요. 거리식 여과기는 물이 떨어지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터 작동식이기 때문에 모델에 따라 미세한 모터음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민감한 사람들에겐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또한 수조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서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데요. 특히 테두리가 있는 수조나 크기 대비 두께가 두꺼운 수조 혹은 특이한 형태의 수조에는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지만 모든 모델이 유량 조절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환경에서의 생물의 적응력을 제한할 수도 있죠. 거리식 여과기는 설치가 간편하고 효율적인 여과를 제공하지만 소음이나 외관 문제, 특정 수조의 설치가 어려운 점 등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조의 크기와 형태,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적절한 여과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거리식 여과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물생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